어제 5.18 기념식 참석하고 돌아오는 대통령 차량 일행들이 구급차를 또 비켜줘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념식을 관람하다가 쓰러진 이 환자를 위해서 구급차가 이제 병원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이 블랙박스 장면인데 이제 가시다 보면 좀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문 대통령의 의전 차량이 갓길에 비켜 서 있는 모습을 보일 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래를 쳐서 서 있죠. 바로 청와대 경호원들, 경호 인력들, 그리고 집행위원들이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인데요.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갈수 있게끔 저렇게 길을 터놨습니다. 자, 지금 저게 구급차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죠? 네, 그렇습니다. 구급차가 달려가는 동안에 옆에 검정색 차량들, 갓길로 서져 있는 검정색 차량들이 대통령 경호 차량들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통령 경호 및 의전 차량들이었는데 이 무전기를 통해서 구급차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받은 의전 차량 운전자 및 관계자들이 이렇게 갓길로 미리 피해놨던 겁니다. 덕분에 빠른 수송이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무사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당시 구급대원과 우리 강병규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경호 인력분들과 진행위원들이 통제를 다 했었어요. 일렬로 해주시고 의전 차량을 정차를 시켜주셨어요. 예. 옆으로 우리 또 정차시킨 다음에 저희가 지날 수 있게끔. 네, 이날 그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인사는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쓰러진 상황이었는데요. 그 1980년 5월 계엄군에 연행돼서 모진 고문을 받고 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이렇게 응급차에 실려서 나가는데 이 경호팀의 협조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어저께 저렇게 5.18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반면, 김정숙 여사는 거제로 네, 날라왔어요. 바로 그쵸. 문재인 대통령 생가를 찾고 또 양산 자택을 또 한번 찾은 건데, 네. 근데 민항기를 타고 이동을 했다면서요? 이것도 열린 경우의 일환인가요? 네, 뭐 그런 일환인 걸로 보이고 또그 김정숙 여사가 항상 소탈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용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지금 화면에 이제 어제 거제에 참석했던 그 거제 생가를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 모습인데 이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민항기를 타고 실제로 이동을 한 겁니다. 사실상 영부인이 국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민항기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함께 경호원들과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포착이 돼서 시민들의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숙 여사가 취임 당일에 비공식 행보를 하면서 모교에 갔었는데요. 그때도 그 교통 통제 이렇게 신호를 트지 않고 아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하면서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이런 열린 경호 행보에는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저께 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영상을 보면서 참 이례적인 모습을 본게 경호실장이, 현직 경호실장이 팔뚝을 흔들면서 이물리한 행진곡 노래를 재창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본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정권이 바뀌면서 힘들어할 사람도 주영훈 경호실장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 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예, 주영훈 경호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가는데 근접 경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사방에서 하는데, 파격적인 행보를 자꾸 하고 하니까, 저 주영훈 경호실장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함께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셀카를 찍기도 하고요.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제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영훈 경호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네 아저씨 같은 경호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좀더 소탈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춰서 경호실, 경호원들의 어떤 자세도 조금 더 낮추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 회의를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내용을 회의를 하게 되면 모든 참석자들 뭐 연출팀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아, 경호팀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행사에 참석했을 때 주영훈 경호실장에게
경호하느라 힘이 들겠지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느냐라면서 사실상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단추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영훈 경호실장의 양복상에 단추를 직접 잠가주기도 했다는데요. 저는 주영훈 경호실장이 정말로 저렇게 노래까지 부르는 동안에도 대통령을 계속 지켜보면서 경호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 시선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시선인가요? 대통령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경호실장으로서. 물론 수하에 이제 직원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경호실장으로서 항상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저것도 이제 대통령을 보면서 계속 하는 모습.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근데 이현수 기자, 어저께 대통령이 저 행사 마치고 나오면서 8,000원짜리 또 육회 비빔밥을 사 먹어서 이것도 소탈 행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이제 5.18 행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식사 장소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뒀다고 하는데요. 5.18 당시에 피해를 입은 식당이 있는가? 없다면 민주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가? 그리고 100명 이상의 한 자리에서 식사가 가능한가? 라는 얘기였는데 이 육회 비빔밥을 점심으로 먹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식당이 그 5.18 당시에 가족 두 명이 다쳐서 유공자로 지정이 또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강병규 기자가 구체적으로 취재했다고 하는데 통화를 해봤다고요? 예, 지금 기자들도 좀 궁금할 텐데 과연 저렇게 낮은 경우를 하면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이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주인 말로는요.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 경호를 위해서 이 경호실 직원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3, 4일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식사 먹어보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안전 점검을 막 하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는 이제 5.18 기념 행사에 서울에서 뭐 몇 분 오시는데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좀 조사 이제 이렇게 음식도 좀 먹어보고 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만 했어. 소방 점검도 전부 하고 어제 최종적인 아침에 와서 이제 아침 1인 시간부터 와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또 음식 검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또 와서 음식 검시를 또 그냥 다 하고. 네, 대통령이 오기 전에 사전 검사도 저렇게 번거롭지 않도록 최소화했다라는 이게 이야기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주영훈 경호실장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노래를 볼 때 바로 옆에 인사 누군지 보셨어요? 바로 임종석 그렇죠.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영상 좀 같이 띄워주시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누군가를 포옹을 하면서도 격렬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석호 기자, 저분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데 저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십니다. 이한열 열사 하면 1987년 6월 9일에 군사정권에 대항한 결의대회를 열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숨진 인물이죠. 광주가 고향이고 지금 현재 5.18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한열 열사와 같은 시기에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고 함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님이 위로되셨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성함이 이름이 그 배은심 여사라고 예, 하는데요. 예, 배은심 여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 망월동에서 열리는 그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초청장을 찍는 사진이에요. 초청장이 있는데 지금 정경들한테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해서 찢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식을 참석을 했는데 이 경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분해서 찢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많은 목숨이 죽었는데 사라졌는데 이 대통령의 목숨이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와 좀 달리 그 당시의 경호는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다른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을 정도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꼭 호응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저런 행보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스타 검사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기수 파괴 파격 승진 인사였죠? 네. 파격 승진이고 뭐 온라인상에서도 국민들상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칼잡이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뭐 사실상 특수통에서 아주 그 뼈가 굵은 검사였고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사실 윤석열 검사가 가장 유명해졌던 건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할 때 외압이 있었다라고 국정조사에서 강하게 항명 파동에 폭로까지 했던 모습으로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내내 좌천을 했고요. 다른 부서를 떠돌다가 결국은 그 박영수 특검 때 지난해 12월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사는 특검팀 검사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승진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밖의 파격 인사, 뭐 기수도 뭐 한두 기수가 아니고요. 이런 파격 인사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기자들도, 저희 기자들도 전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렇게 이름 세 글자가 호명되자 앉아있던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네, 윤석열 이 이름 석자가 거명되는 동시에 옆에서 우와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탄성이었는데요. 그만큼 파격 인사였다고 보이는데 자, 최석호 기자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수사 능력만큼은 특수통의 아주 뭐 최고라고 꼽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항명파동을 겪으면서 좌천을 당하고 징계까지 받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에 왜 파격인사라고 하느냐. 윤석열 지검장을 앉히면서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위가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이러한 파격을 위해서 직급까지 좀 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 성향의 검사를 앉히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킨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 인사도 약간은 뭐 정치권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능력만 보고 뽑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운의 칼잡이라는 별명부터 붙었습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고요. 외압이라고 느꼈다는 것은 그 느낀 검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경로를 하셨습니다. 방금 최석호 기자가 말했지만 그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윤석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예, 지금 현재 수사를 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이분은 좀 다른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요 최근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에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라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예, 실제로 국정원 그때 수사 당시 본인은 검찰총장이었고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있었는데 뭐 이런 관계에 있었음에도 뭐 자신에게 이런 싫은 소리 그리고 해야 되는 소리를 꾸준히 해왔다라고도 증언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죠. 여주지청장이 네. 그 수사팀을 이끌면서 국정원 대권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항명하는 모습을 비춰가지고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 좌천됐던 검사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것도 직전까지만 해도 고등검사장급이 앉을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평검사가 발탁이나 된 셈입니다. 저는 검찰 출입 때 저도 상당히 해봤지만 이렇게 원포인트 승진인사, 파격승진인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원포인트 파격 승진 인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의미를 주는데 청와대가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청와대가 뭔가 착착 검찰 개혁을 위한 뭔가 발걸음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희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도 전해드렸고 돈봉투 만찬 파문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던 소식까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런 그 돈봉투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인사도 속전속결로 하면서 게다가 파격으로 윤석열 지검장을 앉히게 된 겁니다. 사실 윤석열 지검장은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처럼 좀 그런 외부 윗사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할 말은 해야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 법대 시절에 그 모의 재판이었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세워서 아무리 모의 재판이었지만 사형을 부형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 정도로 강직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윤석열 지검장을 앉혔다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의 주류도 한번 바꾸겠다 이런 의지까지 담긴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 수사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하면서 우병우에게 구속영장을 쳤던 특검팀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 특검팀에 합류했던 현직 검사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청와대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병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구속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러한 의지도 일각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강병기 기자, 좀 전에 네. 최석호 기자 얘기한 대로 윤석열 지검장 당시 특검팀을 이끌면서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명했었는데 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으면서 검찰 수사로 그 수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브리핑에서 들으셨듯이 윤영찬 수석이 발표했던 그 목표가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공소 유지를 잘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승진의 목표이고 승진의 이유이고 승진을 시킨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뭐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서서 좀 더 수사를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순실 게이트 전체로까지 추가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국민검사 칼잡이 호랑이 검사로 불렸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오늘 임명 관련해서 반응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좀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뭐 그 문제는 뭐 제 뭐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그 저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이런 검찰 파격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거에 단초를 제공한 사건. 네. 돈봉투 만찬 사건인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오늘 좌천이 된 인사들 누굽니까? 네, 사표도 처리해 주지 않고 뭐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 파격 승진이었다면 이 뒤에 인사들은 파격 좌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돈봉투 만찬과 관련된 인사들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한 단계 급이 낮아져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고 전보가 됐고요.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핵심 요직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한순간에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사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고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은 좌천된 인사에서 우선 자숙하고 있으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의 표명을 했는데도 사퇴를 시키지 않는 이 의도는 뭔가요? 네, 사실 이 정부의 지금 현재 사의를 여러 번 표명했는데도 사표가 처리되지 않은 인사가 있습니다. 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인데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아마 속보로 다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의 표명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이 법무부 차관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것도 통과되지가 않았고요. 뭐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 이 사표 수리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영렬 지검장 전 지검장과 이제 안태근 전 국장의 사표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 감찰을 진행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수사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내고 의원 면직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향후 뭐 연금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처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표가 꼼수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표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을 했지만 처리되지 않는 건 지금 현재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에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표가 처리되지 않는 상황과 함께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하면서 직접 지명하면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천된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배경은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한 이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 유지에 가장 적임자다.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뒤숭숭합니다. 사실상 뭐 이번 승진이 기수를 파괴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기수가 파괴되면 전례를 봤을 때 사실상 새 지검장의 그런 기수, 아래 기수들은 모두 다 거의 사표를 내게 됩니다. 현재로선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내일 뭐 줄사표가 곧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행보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있을 때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자처하며 사실 사표를 냈던 김윤상 변호사가 최근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나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돈을 많이 받았었다라면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사불란한 그런 감찰 분위기 사실 총칼만 안 들었지 권위적인 권위주의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고 사실상 비판을 하면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수가 어느 정도 파괴가 된 거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사법연수원 23기인데요. 1차장, 2차장, 3차장 모두 다 사실상 21기, 23기, 22기로 후배라고 합니다. 다음 인사가 나기 전까지는 우선 후배 지검장과 함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검찰 뒤숭숭한 분위기, 자유한국당,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인사에 대해서 발을 걸고 넘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정태훈 원내대변인이 낸 논평을 보면요. 이제 코드 인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아직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능력 검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이 사실상 이 윤석열 지검장과 2003년 그리고 2004년에 대선자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정준길 대변인과 통화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한 팀으로서 우리가 정말 과학을 척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파격적인 인사 맞습니다. 검사장 승진시키면서 검사장 보직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사장을 중앙지검에 앉혔다고 해서 윤석열 검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군인들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준길 대변인이 윤석열 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될 거다. 오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과 2004년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지금 현재 충남지사인 안희정 충남지사를 구속시킨 게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정준길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검사 그 자체의 역할에 충실할 거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입장이 완전히 바뀐 듯한데요. 자, 여기서 관심이 가는 인물이 또